우리 묵도하심으로서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0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이로보다 할 수 없는 은사라 전에게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전에게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전에게 영광 할렐루야. 받은 주님 은혜 알량 없도다. 전에게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전에게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홀로 허락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전에게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전에게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주께 오신 주 전에게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전에게 영광 할렐루야. 주님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전에게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전에게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듣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전에게 영광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성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대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밀린 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회만 고 내가 해를 태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먹이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회만 고 내가 해를 태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내도 채우세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긴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회만 고 내가 해를 태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나에는 한마디 하니 기고원의 은총 노래하네. 저 천군과 천사하네 메마른 땅을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회만 고 내가 해를 태며 큰 바람
성계세요. 저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사기 18장 네, 1절로 13절 되겠습니다. 네, 사사기 18장 1절로 13절 네, 구약성경 392면 네, 사사기 18장 1절로 13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인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우리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새 대통령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속히 전쟁이 그치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올 한 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또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또 강건케 하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우리 교우분들 우리 시소 집사님 또 우리 김정근 집사님 또 우리 김학수 목사님 간이식이 잘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정병길 목사님 혈관이 하나가 막혔는데 스텐트 수술을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 막힌 그것을 잘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한 주에 전에 모여 함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 먼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 기부 흐명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흔들어 채워 넘치는 풍성한 응답이 주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이 가득 가득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특별히 뽑으시고 세우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날을 준비케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민족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아버지여, 이러한 이 하나님 선교의 전처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을 추수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이 영혼들을 주님께 아버지 풍성하게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위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여 이 역사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미국 땅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자로 일찌감치 나라를 택해 주셨는데 장자의 역할을 잘하게 하시옵소서.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에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양권적인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전쟁이 하나님 속에 그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여 하나님 기적같이 하나 되는 역사가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 혼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도 하나님 속히 올 한 해에는 다 우리 가운데 주여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무 영향도 와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이제는 온전 일상생활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부흥의 물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주여 저들의 하나님 모든 건강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아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싸우니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힘얻은 주님의 손으로 저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깨끗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온 땅에 증거하는 영광의 도구들이 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소집사님을 강건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능히 하나님 아버지여 너 감당하고도 남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벽일 목사님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혈관이 막혔다고 합니다. 이제 곧 아버지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 역경 속에 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수술이 아버지 완전하게 잘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목임 정건 집사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여 하나님의 하나님 일꾼 되는 귀한 아버지여 이러한 하나님 집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우스 목사님 또 하나님 간이식을 아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속히 다 이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놀랍게 증거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마다 주여 천국의 소망이 넘치 우리 하나님 땅의 삶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육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날에도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친히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 오늘도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 되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 각양 좋은 선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속히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고 주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치유의 영을 저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을 얻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의 도구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친히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을 물려주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을 물려주자. 예, 신앙을 물려주자. 자, 아마 여러분께서 대충 감을 잡으셨으라고 봅니다. 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죠? 예,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예,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넥타이를 내가 메고 나갈까? 그것도 하나의 결정을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나 뭐 그렇게 큰 결정에 어떠한 그런 그 요소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큰 결정을 하는 거는 결정한 후에 결과가 크게 또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큰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이사를 가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예, 그것도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가치관이죠. 가치관. 그렇죠? 내가 거기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가느냐.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뭐냐? 가장 큰 결정이 뭐냐? 자, 그것이 내 삶을 평생을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아주 그런 큰 결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요. 예, 계속해서 예, 이어가는 얘기예요. 예,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계세요? 아마 거의가 없으실 거예요. 혹시 미가라는 사람 아세요? 미가? 미가. 예, 지난주에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가는 선지자 미가는 아니고, 그렇죠? 예. 어머니 돈을 훔쳤다. 은 1100을 훔쳤다. 예.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주하고 막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었다. 자, 그리고 레이 청년. 예. 레이 이 청년을 자기 집에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아들이 하는 제사장 역할을 이제는 레이 사람이 하게 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주의, 물질을 탐하는 집,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집안. 자, 그래서 한 집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미가의 집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지파.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예. 단이라는 지파예요. 이 여러분 먼저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단지파는요 결국 열두 지파의 영적 계열에서 끊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인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뭐 어떤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그 안에 수많은 열두 지파 구약의 열두 지파 신약의 열두 제자 거기다가 천이라는 큰 숫자를 곱하면 14만이니까 신약과 구약의 구원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근데 그 중에요 열두 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단지파의 이야기가 이 18장 사사기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미가의 집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레이 청년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자,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집안에서 한 지파로 넘어갔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18장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가운데에 그 기업을 얻을 땅을 찾고 있었다.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나 단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파대로 다 앞으로 얻을 땅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여호수아 19장에 나와요. 단지파도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아주 큰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아 뭐 이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받지 못했다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 이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사사기 1장 1장 34절에 보면은 자 여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어떻게 해요? 산지로 몰아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열두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단도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아주 그냥 호전적인 아주 강한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땅이다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땅을 이 단자손이 순종함으로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이 겁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자기가 살만한 땅이 어디 없을까?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이제 땅을 찾으러 다섯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 2절에요. 단자손이 18장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그래서 단지파에서 아주 용감한 다섯 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제 보냅니다. 땅을 좀 찾아보라.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땅 찾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미가. 예. 지난주에 이야기한 바로 그 집안입니다. 자, 그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 그곳에 야, 뭐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풍성하게 차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느냐? 레이 청년이 있었어요.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자, 이 단지파 사람 이 다섯 명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니까 레이 청년이 있어요. 근데 레이 청년을 알아봤다 그랬어요. 아마 좀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레이 청년이 뭔가 어느 아주 중대한 가문의 그런 자손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 청년에게 어떻게 해서 네가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 레이 청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그냥 뭐 이며 뭐지 뭐예요 저기 예루살렘에서 그냥 이게 방탕 뭐 방황하고 막 그냥 거닐다가 오갈 데가 없이 막 헤매는데 어떻게 이렇게 에브라임이 미가 집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 여기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주 잘 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이제 이 레이 청년을 자기의 그러한 이 뭐요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그 유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우리에게로 와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 유인을 했어요. 자, 보세요. 예,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예, 19절 보세요.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이제 미가의 집에서 이 레이 이 청년이 제사장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지파가 와가지고 아이 우리에게로 이 와라. 예. 자, 그래가지고 그 미가의 집에 있던 그 뭡니까 에봇 드라빔 자 이것을 그냥 가지고 단지파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지파가 이제 앞으로 자기네들이 거할 땅을 찾는 가운데에 한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라이스라는 땅이에요. 라이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단지파가 이 정탐꾼이 보기에 아,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대적할 만한 그러한 자들이 못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쳐들어와도 우리에게 상대할 그러한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그 라이스라는 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이 제사장을 데리고 레이 지파 이제 600명이 함께 가게 됩니다. 자, 가서 그 땅을 그냥 무자비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이 단지파가 행한 참 그러한 아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안 될 그러한 죄악에 그 이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단지파도 그렇고 미가의 집에서도 일어났던 일도 그렇고 다 뭡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한 집안 또 한 이 지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7장의 1절로 봅니다. 1절로 볼게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 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2만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 보면 자 12지파의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단지파가 나옵니까? 잘 한번 찾아보세요. 뭐 금방 봐서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유다, 루벤, 뭐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자, 그런데 단지파가 어떻게 해요?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단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고 레위 청년이 그 단지파가 이제 뭐예요? 차지한 땅에 이 우상을 끌고 들어갑니다. 에봇과 드라빔이란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 시초를 만든 것이 바로 단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는 이미 야곱이 12지파를 위해 예언 기도를 할 때 벌써 그 기도를 했어요. 앞으로 단지파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멸망받는 지파가 될 것이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49장 49장 17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이제 각 아들에게 열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축복 기도를 하면서 17절 창세기 49장 17절에 이제 단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자 무슨 기도입니까?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단을 위해 기도할 때 뭐요? 뱀이다, 독사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의 짓을 한다는 거예요. 단이 단지파가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땅을 이들은 그것을 얻기를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볼 때 아휴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만 안 되겠다.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자. 우리가 그냥 쉬운 대로 그냥 뭐 우리 방법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땅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정말 그곳에는 아무 그냥 뭐 해를 끼치지 않는 아주 그냥 선한 사람들, 전쟁도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다 그들을 몰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청년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우상이라는 단을 세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퍼뜨리는 그러한 시초가 단지파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파는 나중에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각 지파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단지파가 빠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에스겔 48장에 보면은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다 이 지파들이 이제 들어온 지파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단 지파가 나와요. 단 지파가 새 땅을 얻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단 지파가 이 영혼이 구원 받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적 계열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계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또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미가가 어느 집안 족속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더라. 미가의 집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파도 삼손이라는 사람이 단지파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단지파가 12지파 계열에서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적 계열에서는 그냥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삭제가 되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빠져버렸어요. 그 대신 누가 들어갔냐면 요셉이 들어갔어요. 요셉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각 아들에게 축복기도를 할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요셉 대신에 축복기도를 해주잖아요.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축복의 오른손이 누구에게 갑니까? 에브라임에게 간 거예요. 에브라임 찾아 둘째 아들에게 축복권을 준 거예요. 장자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큰형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그 머리에 얹고 이 장자권을 첫째에게도 안 주고 둘째에게. 자,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은 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제는 12지파 14만 4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파도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 18장 오늘 사사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사기 18장 마지막 29절로 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청년이에요. 레위 청년. 예,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다가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제 뭡니까? 자, 그렇게 바뀐 그러한 레위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모세의 손자다. 손자. 그리고 이 레위 청년의 아버지가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라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모세였어요. 모세.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루신, 그렇죠? 그 위대한 사람이 모세. 또 모세의 아들 게르솜도 또 신앙으로 끝까지 잘 승리한 사람. 그런데 그 손자, 모세의 손자인 이 요나단, 요나단은 그 사울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레위 청년 요나단은 우상을 퍼뜨리면서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해요? 아주 예, 벗어나는 그러한 죄악을 지으면서 그 모세의 대를 끊어버리는 일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요나단 레위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잘 우리가 착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 우리 자녀들은 야, 뭐 그냥 뭐 이제 신앙도 다 버리고 그냥 세상에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 그 이 물질로 빠져가지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집 사고 아 그래서 그냥 똥똥대면 산다면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만 되는가? 모세의 집안도 이 손자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뭡니까? 정말 그 미가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열두 지파의 그 영적 계열에서 그 뭡니까? 다 버림받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 100년 전만 해도요 기독교인들 80%가 기독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7%도 안 된대요. 7%. 그 하나님의 그 교회들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뭐 그것을 뭐 너무 오래돼서 좀 안 되면 다 부숴버리고 그래도 그 가운데 잘 지어진 거는요 나라에서 문화재로 관리를 한대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 많으니까 이제는 아 렌트를 하겠다, 세를 준다. 그랬더니 술집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술집을 찾. 심지어 이슬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자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예, 2장 사사기 2장 10절에 자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뭐 이것이 뭐 해결이 되겠는가?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 그 이 말씀을 좀 거꾸로 보자는 거예요. 거꾸로. 자, 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그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더 확실하게 알았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더 어떻게 해요? 더 구체적으로 더 정말 실감나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세 가문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들 때에도 어떻게 해요? 아, 그 자기 모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러면서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 갑니다. 그런데 손자 때에 와서 이제는 뭐요? 알지 못하였더라.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가 그 뭐예요? 알게 그것을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렇죠? 알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아, 내 아들 때가 내 자손들이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잘 알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들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부모된 자로서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찬가지.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그대로 그냥 그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대충 살면 된다. 자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더 잘 아셔야 돼요. 물론 말씀을 잘 읽고 잘 그렇게 꾸준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깊이 들어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명기원련 권사님 아 저 뭐 만선미치 주사님이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를 할 때 야 저분이 어떻게 저걸 알고 계실까
요한계시록에 그 빠져 있는 그러한 지파,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우리 김홍교 집사님도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자. 좀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어떻게요? 연구도 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또 그 묵상도 하시고 또 모르면 그냥 더 알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찾아보면서 구약에도 갔다가 신약에도 갔다가 아이 더 모르겠으면 그냥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잘못된 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포괄적으로 많은 좀 이름이 있고 믿을 만한 분들의 말씀을 연구를 하시면서 깊이 좀 말씀에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말씀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요. 베레아 교인들 보세요. 그렇죠? 베레아 교인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교인들과 틀리다 그랬어요. 더 신사적이라고 그랬어요. 신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더 말씀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더 존중하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기를 크니 순종하는 작정하는 사람. 자,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위대한 믿음의 인물 뒤에는요,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은요, 바로 궁정에서 유모 역할을 했지만 모세를 기도로 키워낸 그러한 어머니입니다. 자, 또 사무엘은 어렸을 적에 어떻게 해요? 어머니께서 아기를 못 낳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 기도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키워져 가세요. 또 바울의 영적 아들인 동이모예요 디모데,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마음과 착한 양심을 유산으로 받고 그 부모님의 그 뭡니까 어머님 아 할머님의 기도로 잘 양육이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성 어거스틴도 젊었을 때 방황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도요, 일찍이 어머니가 떠나시면서 이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링컨 대통령이 됐어요. 자, 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이 수잔나 여인도 마찬가지. 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된 요한 웨슬레, 바로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게 됐어요. 그 어머니의 그 자녀 양육의 규칙 중에요, 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부터 가르치겠다. 자, 아이가 이 자라날 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 수잔나 어머니는요, 나는 다른 것보다 기도를 내 자녀에게 가르치겠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가르친 분이 이 수잔나 어머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무디의 어머니. 자, 41살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과부입니다. 9명의 자녀들을 모두 믿음의 기도로 키웁니다. 결국 이 무디는 어머니의 끝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미국과 영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부흥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뭡니까? 신앙을 물려주자. 신앙.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자, 미가의 집에는 돈이 있었지만 결국 미가의 한 집안 에브라임 지파가 다 무너지게 됐어요.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파도 14만 4천이라는 그 인침받은 구원받는 자의 그러한 계열에서 영적 계열에서 다 뭡니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지파가 됐어요. 자, 레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모세를 그 믿음의 할아버지를 두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우상을 퍼뜨리는 시초로 그렇게 정말 대가 끊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해든지 신앙 유산에 이 계승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때 귀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믿음의 복을 기뻐하고 믿음의 복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비로 개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제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하고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아멘. 예, 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맞아 저희들 빈손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종종껏 예물을 준비해서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봉헌을 하는 그 손길 손길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작은 소년의 도시락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고 또 정말 드린 손길 손길 하나님 마음껏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특별히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계속해서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복을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4월 18일, 21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에는 생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단 또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또 가족들에게 도움과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이제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이 헌금 봉투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걸 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6.25 전쟁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그냥 희생하고 그 젊은 군인들이 죽어가면서도 남의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성껏 우리가 또 헌금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돕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금된 거는요 우리 교단 하나님의 성에 교단에서 함께 온 교회들이 같이 모아가지고 모아서 전 100%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 준비해서 또 헌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다음 주 4월 3일 오후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서부 플로리다 교회 협의회 주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4월 17일 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 오전 6시에 템파 한인 연합 감리교회 한명은 목사님 신무하시는 교회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선교를 위한 여성교회 주최 그라지 세일 및 비빔밥 바자회가 5월 14일 15일 양일간 토요일날 주일날 있게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증하실 물품이 있으신 분들은 총회가 끝난 후에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바닥공사 월화 이틀간 바닥공사 우리 교육관 앞에 아주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우리 이학주 장로님 또 우리 조병철 장로님 네 분 우리 또 장명수 주사님 네 분 또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협회 도와주시고 일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교육관 앞에 얼마나 깨끗이 잘했는지 몰라요. 예.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고이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